김시훈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또 한마디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시훈 팀장은 중국의 이 히토류 통제 확대와 관련돼서 이것을 키워드로 잡아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히토류 이야기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자, 팀장님 좀 힌트 좀 주시죠. 사실 오늘 금속 관련했을 때 주가 상승세가 많이 나와서 구리도 그렇고 철강 쪽도 그렇고 휘토류 쪽에서도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물론 뭐 구리라든지 휘토류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혹은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히토류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일본이 가세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빨리 꺼내게 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휘토류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휘토류 관련된 전거래일 시간 외에서부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주가의 강한 상승세. 그러니까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가 정부에서 휘토류 쪽에서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거나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휘토류 관련주들이 시세를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휘토류가 정부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했다시피 휘토류를 가장 빨리 꺼내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휘토류의 의존도가 중국에 너무 높습니다. 약 전 세계의 의존도가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휘토류를 생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토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 기술력 같은 경우에 중국이 굉장히 뛰어난 수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 문제는 단기간에 되기 어렵죠, 사실상.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배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관련했을 때 계속적인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휘토류 전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세토피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사실 세토피아가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기존에는 휘토류 관련주, 휘토류 대장주라고 하면은 유니온 혹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가장 큰 대장주의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은 현대 비엔지스트리라든지 세토피아 같은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휘토류로 크게 부각이 안 되었던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연달아서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물론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기업입니다. 철강 기업이고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 추세 그리고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이유는 철강이라든지 휘토류 때문이 아니라 투자 관련한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휘토류 관련주로 부각이 크게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베트남 관련했을 때 뭐 현지 기업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휘토류 산화물을 독점받기로 한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산화물로 휘토류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합금이라든지 뭐 연구자석 소재를 만드는데 4천 톤까지 받는 규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문을 닫아버린다던가 혹은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휘토류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로봇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기업 같은 측면에서는 사실 생산 라인은 단번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야 하는데 세토피아가 지금 베트남 쪽에서 휘토리 쪽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같은 내용들은 조금 더 내용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네. 세토피아는 좀 계속 물론 지금 경고 딱지를 받았다 보니까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약간의 눌림목이 나왔고 그리고 휘토르 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계속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토피아 이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키워드 김태성 이사님께도 함께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을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김시윤 팀장님이 너무 좋은 기업을 가지고 나와서 네. 제가 가져온 기업을 말해야 되나 싶은데 일단 그래도 뭐죠? 제가 가지고 온 기업 좀 말씀드릴게요. 네. 티플렉스라고 하는 티플렉스,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티플렉스도 좋습니다. 네, 일단 네. 뭐 희귀금속 관련해서 이 이슈는 아무래도 굉장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아침에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손을 잡고 화해할 일은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러한 이슈가 계속 촉발이 되기 전까지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희귀 광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르 관련 테마로 엮이지만 결국 이제 밸브를 만드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 밸브가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냐? 네. 원전.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데 자, 이 세 가지 산업 최근에 가장 핫합니다. 수주가 많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산업이기에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안고 또다시 이제 이 히토류 테마와 엮인다라고 하면 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세토피아가 되겠지만 티플렉스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에 없으신 분들은 티플렉스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